네, 장기표입니다. 그, 이, 여러 차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정말 나라를 거들려는 문재인 정권의 끝장내기 위해서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합니다. 광화문 이 복판에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집회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합니다. 경복궁역 6번 출구. 이와 관련해서 여기 집회에 나오는 것이 꼭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 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 옵니다만, 이 참석, 오는 일에서 저는 보람과 기쁨을 저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랫동안 나라 민주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뭐 상식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고생도 많이 했죠. 지금 오래 살고 두드리 맞기도 많이 하고, 수배 생활, 도피 생활도 많이 하고, 여러 측면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생한 것보다 또 어쩌면 그 고생 속에 제가 굉장히 보람있게, 또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기쁘게. 왜 그러냐? 왜그 기쁠 수 있느냐?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막그 독재가 되든지, 독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또 살기 어렵고, 그래도, 아이, 그거는 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 못 되는 겁니다. 주인이 돼야 행복합니다. 주인이 돼. 우리가 이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것은 나라의 주인임을 내가 인식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보람있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성현들, 뭐 석가나 공자나 예수나 소크라테스나 다 이런 분들, 성현들 아닙니까? 성현들. 이 성현들이 왜이 그분들이 성현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성현으로 성인으로 추앙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강조한 게 뭐냐? 전부 다요, 그 개개인을 보고, 표현은 다른데,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인 정신. 이 석가께서 하신 말씀은, 석가는 뭐 여러 가지 불경이라는 게뭐 8만 대장경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해놓고 있는 것은 탄생경입니다. 탄생경. 부처님이 탄생할 때한 말, 개송이라고 그런 걸 개송, 딱 정형화된 문건으로 된걸 개송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사방을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곡
아담 안지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겠다. 근데 이걸요 우리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하기로는 천상천하에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잘났다 그런 말 할 뿐이 전혀 아니죠. 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유정물,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생각이 있든 없든 모든 존재는 독존, 독홀로 스스로 존엄한 존재다. 누가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로 뭐 그 인격 저 인정을 해줄 수가 아니라 스스로 홀로 독 존엄한 존재다.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하면 극락을 누리는 겁니다. 극락, 극락이라는 건 뭐냐? 지극할 극자의 절거올락자, 지극한 절거움을 누린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이 중생들에게 뭘 말해주고 싶으냐?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다 홀로 스스로 누가 뭐 해서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도 뭐 예수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뭐냐? 주인이 되라.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세상의 주인이 되라는 것을 그 실천하는 덕목은 뭐냐? 사랑입니다. 예수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내가 없으면 헛거다.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정신입니다. 또 다른 이제 소크라테스나 또 공자는 또 생각하고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 실존주의 철학도 핵심이 뭐냐? 네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존을 찾아라는 거예요. 자꾸만 유행 따라서 남 따라다니지 말고 네가 그 존엄한 존재임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의 상당히 대표적인 인물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에요. 사르트르. 그 사르트르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뭐라고 했느냐? 카인은 지옥이다. 무슨 말이냐? 카인하고 자꾸만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나는 왜 계급이 이래 낫냐? 나는 왜 얼굴이 못 생겼냐? 나는 왜 뭐 부자 친척도 없느냐? 뭐 등등. 그럼 지옥이 되는 거야. 타인을 의식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타인. 그래서 사실 실존주의는 실존주의 그 키올 케보르나 이런 사람들은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 하나님하고 딱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게 내가.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야. 타인하고 뭐 자꾸 비교하고 이래서 하면 그냥 내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주인 정신이 중요해. 주인이 돼야 됩니다. 주인이요. 잘난 사람만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저 권력을 많이 잡아야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삶의 주인이 현재는 주인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다 그 깨달아라는 거예요. 뭘? 천하에서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라. 우리가 이 불이 잘못된 것을 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잘못을 바로잡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그 행위 속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
나오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의미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돼. 기쁘게 살기 위해서. 또 기쁘게 살면 또 건강해집니다. 저는 오늘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끝장내야 됩니다. 끝장내고, 또 끝장내는 그 행위 속에, 그 활동 속에 우리 자신들의 주인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